일탑이 어 일탑이 왔구나. 응원해주시고 많이 오셔가지고. 야 그럼 모르트 많이 넣었어. 아 그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인성이가 라면 끓였으면 여기 차도 못했지. 일탑이 화이팅. 아, 과일 박스 두 개 갖고 왔고 내가 슬쩍 열어봤는데 난 뭐 향도비라도 담겨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과일이더라고요. 어 돈 달라는 거야? 뭐야? 여보세요. 계속 잘 되더라도 너 만약에 야 잠깐만 컷 별시가 동들이 그걸 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용을 하게 했는데 올 연말에도 거기다가 금액 특집으로 좀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. 뭔가 아 좋지. 아, 좋아 좋았어. 어 좋았어. 아 거기보다 이쪽이 나. 떡볶이 저도 시켜서 먹어봤거든요. 좋았어. 이따 냉장고에서 한 두 개 갖고 와. 어. 야 인터뷰 너 만약에 나중에 형 거 내리잖아? 너 형 진짜 알겠어? 네, 인터뷰를 사랑해주신 전국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게 사실상 진짜 아니 지금 유튜브 이 대통령을 좀 찍으러 왔으면 아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인사가 돼야 되는데 얘 인터뷰 있잖아요 지금 저거 뭐야 과일 박스 두 개 갖고 왔고 내가 슬쩍 열어봤는데 난 뭐 현금이라도 담겨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과일이더라고요. 참 진짜 아유 진짜 동생이라서 손찌검만 말려다가 참았습니다. 예, 예. 아 형님 예. 다음에 제가 네. 사과 박스로 네 아유 그런 거 없이 동생들한테 유튜브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잘 되면은 많은 자영업자들한테도 사실 도움도 되고요. 그리고 네. 그분들하고도 또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인터뷰 동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버거 형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네 햄버거 역할 하실 때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.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식업을 지금 딴 걸 하고 있어요. 어쩌다 떡볶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어쩌다 국밥이라고도 또 지금 온라인으로 밀키트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햄버거로서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제 몸으로 직접 떼어서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시작을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서투르게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래도 햄버거란 캐릭터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안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함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할 거면 내가 하자. 내가 총알 가지고 내가 전쟁터 나가는 게 낫지 못하러 내가 총알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건 별로 멋없더라고요.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하시는 떡볶이 사업은 순항하고 계신지.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완판을 했고요. 네이버에서 1등을 한 달 반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또 마케팅도 또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해야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식혜떡볶이가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제가 꾸준히만 잘 이어간다면 1위를 또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앵글 한번 아 좋지. 아, 좋아. 좋았어. 좋았어. 아 거기보다 이쪽이다. 요식업을 새로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혹시 요식업을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으실까요? 버거영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지? 잘하는 게 뭐였지? 라고 생각했는데 제 사람들 예전부터 집에 오면은 뭐 음식 만들어주고 사람들이랑 먹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버거영 촬영하면서 여기서 막 음식하고 했던 걸 했는데 하면서 음식 사업에 관심이 생긴 거죠. 여러 가지 음식도 해보면서 노하우도 좀 생겼고 어쩌다 사장2에 나가면서 갑작스럽게 식혜 떡볶이라는 걸 만들어 봤고 그 당시에 그 회차에 이제 시청률이 워낙 높았고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서 내 네임을 붙여서 한번 해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그래갖고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만 소문 나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키트 사업으로는 지금 어쩌다 국밥이 또 나왔고요. 어쩌다 또 이제 갈비 뭐 이것도 출시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 어쩌다 시리즈로 밀키트 사업적으로 좀 잘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지금 올 가을 이때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실례지만 그 요식업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지금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요. 네. 그렇다고 내 안에 수중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제품군들은 다음 제품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결국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얼마가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
요식업은 아직은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하고 더 시스템 만들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고 지금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. 떡볶이 저도 시켜서 먹어봤거든요. 매운맛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매운맛 좋았어. 이따 냉장고에서 한 두 개 갖고 와.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거형 떡볶이 배너 광고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어, 돈 달라는 거야 뭐. 여보세요, 계속 잘 되더라도 너 만약에 야, 잠깐만 컷. 야, 인터뷰 너 있잖아, 만약에 너 100만 200만 구독자 됐는데 너 만약에 나중에 형 거 내리잖아, 너 형 진짜 멱살 잡고 형이 내려간다, 알겠어? 네, 명심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육원에 주기적으로 떡볶이나 후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진짜 여기저기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해가면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사람 인생이 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터뷰 동생도 그렇고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내가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한데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좀 도와주면은 그 또 좋은 기운들이 나한테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근데 그걸 바라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보여지는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의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데 정말 큰 가치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이익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어느 단체에다 막 기부하면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벌었던 것들 아니면은 뭐 제가 재능 기부를 해서 뭔가 누구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. 저를 잘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하면은 웬만하면 다 지켜야 돼요. 그래서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올해부터는 제가 캠핑 컨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캠핑을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 연락해서 저 누군데요? 라고 하고 이렇게 기증? 기부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육원을 검색해서 어디 보육원에다 그냥 앞에다가 제가 뭐 애들이니까 떡볶이 좋아할 거니까 떡볶이 그냥 냅두고 편지 한 통 쓰고 이렇게 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애들 먹여달라고. 애들 좋아하죠, 떡볶이. 네. 그리고 너무 내 계획을 다 얘기하는데. 그리고 지금 제가 라면 한 박스 끼리조를 오늘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라면 한 박스 끼리조를 또 기획하고 있어요. 사실 솥단지 하나랑 물이랑 김치랑 라면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얼굴도 보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요거 하면서 또 라이브도 진행하면서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제가 아는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해요. 거기가 뭐냐면 결식 아동들 있잖아요. 아동들에게 하루에 2만원씩 밥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줘서 결식 아동들이 그걸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 가게에 등록되어 있는 가게들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용한 가게가 있는데 저희가 라면 한 박스 끼리 주면서 후원금 생기면 올 연말에도 거기다가 금액도 기부도 좀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. 사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왜 하는지 모르죠. 우리도 힘든데 왜 하시냐라고 하지만 육체가 건강하면 무슨 일을 하든 먹고 삽니다. 솔직히 성인들은. 근데 아이들은 육체가 건강하든 못하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갑자기 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행방불명 되시던가 아니면은 저소득층이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결식 아동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버거형이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고 그래야지만 저도 좀 멋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버거형이잖아요. 형으로서 좀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울진 산불에 또 기부를 했고 대전에도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또 기부했고 그리고 또 아산병원 어린이 환자들 있잖아요. 네, 그 아이들한테도 또 기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버거형 크루들 우리 식구들도 기부 활동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.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굳이 그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뭐 다른 뭐 연예인이나 정말 저 탑스타 잘 나가는 분들에 비해서 수익도 적고 그리고 뭐 연예인인데 뭐 금액이 뭐냐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당장 내가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데다가 기부하고 하면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열심히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쪽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. 예, 상관없어요.
사셨어요. 오셔서 바카스를 좀 드세요. 이거 바카스 드세요. 바카스 음료수랑 바카스 이거 드세요. 이따죠. 네, 우리 후원금은 저희가 선한 영양제 가게라고 연말에 라면 한 박스 끼니로 팬미팅을 전국으로 다닐 건데 그때 들어온 금액 전액을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터뷰는 뭐 형 얘도 뭐 갖고 왔다길래 아니 이 양손을 너무 무겁게 오시니까 그게 뭐야? 아니 왜 아니 나. 또 손편지 아니 네 편지 아니지 아니 야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 그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아니. 준비했습니다 아, 또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고 다 노란색이야 예 진짜로 고맙습니다 아이들 아 치킨집 아세요 좋네요. 인성이가 라면 끓였으면 여기 차도 못 댔지. 마비에 마비. 마비지. 포천 난리 납니다. 지금. 의경 분들 나와요. 의경 나오고 시장님 나오고 다 나오고 난리 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오늘 버거 형의 라면 한 끼 끓여줘 초대받고 왔습니다. 저는 대전에서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실비김치 대표님이세요? 네네네. 아, 실비김치 대표님이시구나. 네. 저 따로 인터뷰 한번 나중에. 네네.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버거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서요. 그래서 옆에서 항상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잘 내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. 이렇게 많이 오셨 안녕하세요. 인터뷰. 네. 인터뷰 왔구나. 네, 버거 형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러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 감사합니다. 버거 형의 형 라면 한 박스 기교. 감사합니다. 예, 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버거 형 앞으로도 화이팅. 아, 화이팅입니다. 진짜 고맙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사실상 그냥 라면만 하나 끓여드렸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연말에 저희가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아요. 그리고 오늘 너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. 네,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인터뷰 화